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말을 하거나 화면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바로 이 삐 소리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된 예제 파일을 불러온 상태예요. 우선 재생을 해보면 태국에서 촬영했던 건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원본 영상 그대로 재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뻥빵 사랑헝 하는 요구간 요구간을 삐 처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삐 처리할 해당 구간만큼 미리 마커를 찍어두면 편하겠죠. 타임 인디케이터를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켜두고 단축키 M을 통하여 마커를 양쪽으로 이렇게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삐 처리하는 효과를 여기 마커 사이에 집어넣기만 하면 끝인데요. 그 효과를 보고 바로 바 앤 톤 화면 조정 효과라고 해요. 이 바 앤 톤은 쉽게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뉴 아이템 아이콘을 눌러보면 여기 HD 바 앤 톤이라고 메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냥 OK를 눌러서 만들면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HD 바 앤 톤이 들어가 있고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와서 재생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새벽에 TV 틀면 자주 봤던 화면과 함께 삐 소리가 난답니다. 이제 이 화면 조정 클립의 길이를 대충 짧게 두고 미리 찍어둔 마커 사이에다가 클립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뒤쪽 영상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여기 있는 HD 바 앤 톤을 길이에 딱 맞춰서 넣은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해보면 기존 영상이 나오고 화면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영상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비디오는 기존 영상 그대로 놔두고 여기 있는 오디오만 삐 처리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알아둬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비디오와 오디오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Alt 클릭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촬영한 영상은 비디오와 함께 오디오도 같이 녹음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클립을 가지고 오면 자, 이렇게 비디오 트랙을 잡건 오디오 트랙을 잡건 항상 같이 움직이게끔 소위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싶다면 그저 Alt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이렇게 비디오 따로 또는 오디오 따로 선택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답니다. 같은 영상에서 비디오와 오디오는 항상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Alt 클릭을 통하여 이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링크된 비디오와 오디오 간 1초 26프레임이 어긋나 있다라는 표시도 볼 수 있고요. 만약 비디오만 필요하다 또는 오디오만 필요하다 싶으면 그저 원치 않은 트랙을 Alt키를 누른 채로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Delete키로 지워버리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그래서 화면 조정 클립에 삐 소리 나는 여기 이 오디오만 필요하니까 Alt클릭을 통하여 필요없는 비디오 트랙만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Delete키로 지워버린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구간은 어차피 앞 클립에 연속되는 영상 구간이니까 잡고 더 늘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늘어나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분리된 다른 오디오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영상만 비어있는 이 구간만큼 늘리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Alt 클릭으로 비디오 트랙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자, 이제 다시 재생을 해볼까요? 어때요? 정말 쉽게 영상은 그대로 두고 삐 소리만 나게 만들어봤네요. 이 화면 조정은 수신되는 전파에 따라 영상과 소리 크기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화면이라던가 삐 소리를 이용하며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도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Alt 클릭을 통하여 분리시켜 트랙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프리미어 프로 강좌에서 만날게요. 안녕.